OECD 국가 중 우울증 발생률 1위. 최근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을 만큼 우울증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 되었는데요.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 챙기기도 필수인 오늘 강서구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최대 64만 원을 지원합니다.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.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심리 상담을 확대해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전 국민에게 총 8회 1대1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서비스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,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,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. 상담 비용은 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, 2급 유형은 7만 원으로 소득에 따라 한 회당 무료에서 최대 2만 4천 원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7월부터 대상자별 증빙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, 신청하면 되는데요. 대상자별 증빙 서류는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.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, 이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내 마음을 돌보세요.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!